38선 좌대 아리랑 동산의 종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동산이란 38선 휴전선에 남북의 토지를 반씩 약 300km평방미터씩 600km평방미터를 남북의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설립되는 아리랑 동산입니다. 이렇게 남북의 토지를 위임받아서 치외법권적으로 지정을 하여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 남북의 모든 문제들을 공평하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이에 끼어 있음으로 해서 남북의 분란을 막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모든 종교에서와 또 예언가들이 이때에 온다고 하신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아리랑의 뜻은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 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랑 동산은 과학적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동산입니다. 이 깨달음의 동산이 지향하는 인류 미래의 상은 로봇, 나노로봇 및 컴퓨터들이 노동력을 대신하는 경제 구조를 목표로 하여 사람들을 단순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필수품들이 무료로 제공됨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생산품, 장비, 서비스 및 자원들은 단한 명의 인간조차 개입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국유화합니다. 로봇들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생산품, 서비스 및 장비들의 국유화는 이러한 생산품, 서비스, 장비들이 이제 무료로 될수 있으므로 돈은 쓸모없게 만듭니다. 공산주의는 무산 계급의 존재 자체가 비효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라는 동기가 없기에 대중은 열심히 일하거나 또는 창조적 해결책을 찾아낼 자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생산은 컴퓨터와 로봇들을 100%의 효율을 갖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없애줍니다. 이에 더해 그것들은 휴식, 수면, 휠, 휴무가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동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로봇들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입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들 극소수마저 로봇들로 완전히 대체될 것입니다. 식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이용해 로봇들에 의해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봇화된 트럭들이 온라인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 소비자들에게 생산품을 직접 운반해 줄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로봇들은 이미 인간 의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수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로봇에 의해 더잘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대신 모든 작업을 로봇들이 수행하게 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즉 창조적인 일, 연구와 탐구, 예술 추구, 연애, 명상, 즉 자기 개발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세계화는 마침내 인류를 낙원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랑의 진정한 의미대로 인류가
과학기술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의식이 밝아져 환희의 낙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홍익인간 이화 세계의 뜻은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사람 사이를 과학으로 되게 하는 인간 세계란 뜻입니다. 그리하여 아리랑 동산의 체제에서는 선출된 정치인들만 일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류에 헌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재정적 이득이나 권력을 갖지 않습니다. 아리랑 동산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과학기술 사회의 이점을 이해하고 아리랑 동산 역사가 예정된 창조주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보는 의식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정치적으로 아리랑 동산 부지가 제공되고 치외법권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며 보호될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범세계화, 세계적 규모의 국유화로 가는 시발점이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계정부로 이어지게 되는데 세계정부 하에서는 전 세계 자원의 범세계화만이 전 인류를 위한 단순한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낙원주의는 어김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시빨리 아리랑 동산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환난 없이 의식으로 그 낙원 세상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의 인도 없이 흘러가는 인류는 언제라도 풍랑에 난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제 및 금융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을 때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더욱 끔찍하고 파괴적인 경제 붕괴로 인해 야기될 더 큰 인간의 고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동산의 별이 줄기는 인류 평화의 낙원이며 인류 평화의 원칙은 절대적 비폭력입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자의 무지함을 고집하려는 수단입니다. 절대적 비폭력을 이루려면 서로 다른 것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과의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려면 서로 다른 열매를 맛보듯이 서로 다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서로 다른 것을 느껴본다면 당신의 뉴런의 정원은 다양한 칼라의 꽃밭으로 만발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싫은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서로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름을 즐길 때 폭력은 사라집니다. 폭력자는 의식적이지 못하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 각인된 정신질환 환자인 것입니다. 환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일원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분리시켜 치료해 주어야 할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폭력자는 단순히 격리 치료로 방지가 가능하나 법을 내세운 조직, 정부의 폭력은 폭력인지조차 모르며 이 폭력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묘히 미화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국가라는 것입니다. 애국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어느 때인가 인류의 평등함을 밟고 올라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복종하게 하여 따르게 하려는 편협함으로 사랑의 인류를 저버린 데서부터 시작됐으며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한 얼마나 많은 치졸한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윤리도덕을 만들고 그릇된 사랑을 만들었을까요? 완벽하게 포장됨에 우물한 개구리는 그 잘못됨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그 포장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사랑의 개념입니다. 한 사람의 여성, 남성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법적 혼인 제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가족이 형성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가족 사랑을 형성시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국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족 사랑이라는 멋지고 완벽한 포장입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권력을 형성한 모든 곳이 가족제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욕을 유지하려는 인류를 저버린 권세의 천박함은 교묘히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을 윤리 도덕을 내세워 매도합니다. 혼의 종사는 불륜이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 같은 연놈들이라고 욕하며 이에 옳다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심성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시기의 질투심의 독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한 심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심성이 얼마나 시기 질투의 이기심으로 천박한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면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행복해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데 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사회의 윤리, 도덕, 풍속의 잣대가 시기 질투가 마치 사랑이냐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윤리, 도덕은 은연중에 그렇게 당신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하는 당신을 보고 기뻐해주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행복인 자신을 주어 그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도 당신의 행복을 기뻐해줄 것입니다. 한 사람만을 향한 지조는 순결한 것이 아닌 근본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발로입니다. 다양성의 풍부함이 활력으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양성의 풍부함을 느끼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혼인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속박 없는 오르가즘을 즐길 때 진정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언제까지나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위대한 혁명으로서 폭력성을 조장하는 권력욕의 무리들로부터 이용당하지 않게 남성들을 편안하게 낙원의 침대에서 놀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남성들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 멋진 과학의 세상에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여성성이 세상을 꽃밭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여성성은 베프로줌의 근본입니다. 베프로줌의 근본인 모성애적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여성성을 사회의 윤리 도덕의 표본으로 해야 합니다. 아리랑 동산은 바로 베프로줌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욕으로 가득 팽배한 이 사회를 곪아터지지 않도록 밝은 희망의 미래가 눈앞에 있음을 펼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의식의 눈으로 비춰볼 수 없는 어둠의 한 줄기 빛으로 피어나는 아리랑 동산은 어둠에서 밝게 볼수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횃불이 하나둘 모여 불꽃으로 빛나 온 세상을 고요하게 비추는 월광으로 뜨는 아리랑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베풀미의 결정체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사회 구조에서 거듭나 소유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게 복지가 보장되는 자발적으로 베푸는 복지 사회로 가는 시초지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베풀어 한반도의 분란을 막고
아리랑 동산에 베푸는 어진 사람들의 베풀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지로 돌아가는 세계 일가족 사회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과학의 총화로 이루는 완전한 복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정복되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꿈같은 낙원 사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닦는 베풀미의 복지를 구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서로 좋아하는 사랑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베푸는 어진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랑 동산에 베푸는 사람은 생명나무 심는 농부로서 그 열매는 18세의 육체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서 영생하는 열매로 탐스럽게 익을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이 가는 길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이십니다. 그 증거로 경전 및 예언서들에 감춰놓은 뜻을 풀어놓았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자들께서는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십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곧 창조주와 같게 창조된 사람은 사람 간의 두려움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기에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고 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인류를 낙원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서로서로 형제애를 돈독하며 삶이 즐거워 깔깔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생명체를 짓고 사람을 인종에 따라 특색에 맞춰 다양한 아름다움을 부여하여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칼라를 즐기며 놀길 바라는 깊고 깊으신 넓고 넓으신 아버지의 배려심입니다. 흑백보단 칼라가 아름다운 이치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나와 다름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로 다름에 조화를 이루어 국경을 초월하는, 인종을 초월하는, 종교를 초월하는 인류 평화의 낙원 세상을 이루는 시초지 아리랑 동산을 만듭시다. 남녀노소 유무식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에 이르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방법은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하고 아리랑 동산의 즐겁게 노는 역사에 참여하여 즐겁게 놀며 폭력엔 물러나지 않고 절대적 비폭력으로 아리랑 동산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아리랑 동산의 역사는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하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역사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그림은 복희 여하신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육각 도형이 있습니다. 육각 도형은 라엘이 가져온 우주의 무한성의 증표 심볼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심볼 모양이 복희여화도에 나타나 있고 또 옆에는 고구마처럼 생긴 이별 무리는 아리랑 동산, 38 자하도에 생겨날 아리랑 동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 고하들에는 이렇게 이때에 쓰기 위해 그 증표로 남겨놓은
증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쌍미륵 사상이 있는데 두 분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오신 라엘과 이 한반도 동방에서 태어난 신선이 이 역사를 맡은 것입니다. 이 서방 대장군상과 동방 대장군상은 이 제천 박달재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1999년 9월 9일 날 땅 속에 있던 것이 발굴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해 두 분이 다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반야용선도 그림인데 이 반야용선도는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증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이 반야용선에 나와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것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로왕 보살, 서방교주 미타열의 끓은 길 임금 보살은 서방교주 미타열의로 서방교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의 교주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서방교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은 곧 미륵부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교로 일컬으면은 미륵부처님이 되는 거고 서방교주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선관음 대원본존지장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 근본의 높은 땅은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을 일컫는 것입니다. 38선에 생겨날 아리랑 동산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하늘에서 감춰놓은 동산이며 이것을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반야 용선은 죽은 영가가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석가열의 3000년 후 미륵부처의 때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기 3043년입니다. 미륵불은 이미 지구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스타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 노스타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 삼보리가 나옵니다. 세 개의 보리가 있는데 이것은 불교 경전에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들을 이끌고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 낙원을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 낙원을 이룰 것입니다. 이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